없이 들어가는 것이 정관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안에 안짝거림을 발견하는 그런 눈밭을 여기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전이 아니고 나중에 붙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성을 이길지이라고 준성으로 처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약간 자신을 또는 사람들을 틀 안에 가두어서 공간 속에 가두어서 상자 속에 갇힌 그런 사람들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런 작품의 이름은 이거예요. 이거는 상자 속에 가두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샌드위치 안에 있는데, 샌드위치 안에 있으면 생각했어요. 서브웨이라고 이거 샌드위치의 상표명이죠. 두 개가 똑같은데 같은데 이쪽에 세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코로나가 걸려서. 예, 이 세 사람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있는 겁니다. 시대를 반영한. 그 다음에 이거는 샌드위치 안에 그 시대 상황, 코로나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다가 코로나 속에서 어느 날 이 다른 사람의 베란다를 보게 됐대요. 그 베란다에는 작은 식물을 보면서 작가 자신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나도 베란다를 잘 보면서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가질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꾸몄어요. 기념 포트를 여러 경우를 해가지고 저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여러 경우를 해서 하나의 카드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의 층이 만들어져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이런 것은 우리 하나의 찍혀가는 과정하고 같아요. 그 레이어라서 레이어가 여러 개 찍히는 그런 과정하고 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가는 1913년도에 비엔나에 우리나라 대표로 가서 세계 어느 나라 작가의 그림을 보고 바로 기억으로 가서 정과 색으로만 정면 인물을 완성해서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다음에 호주기. 지금까지는 고향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초현실. 초현실 그림은 일본을 유학한 1930년대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작품 초현실 발표를 했는데 따로 나오시면 너무 잘 몰라요. 잘 몰라. 이 이유는 어렸으니까 처음 미술 시작할 때부터 입체적인 입체파의 그런 거를 많이 따라드리고 그때 시대 상황, 1930년대 시대 상황에서는 이런 진보적인 입체적인 현실적인 이런 거를 표현하는 작가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런 그림 초현실주의의 특징은 인체의 한 부분을 가장으로 서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되는 지금 여기 대표적인 이 몸을 표현한 이 그림에 얼굴은 아주 때와 가장하고 나머지는 다 생각을 해서 나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우리가 입추했습니다. 이 분은 작년도 9월달부터 올해 2월달까지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초현실주의 작가 특집에 세계 여러 나라 작가를 초청해서 300점을 전시를 했는데 초청이 된 작가예요. 작고하셨지만 이분이 어떻게 출품하겠어요? 이 나라의 미술관에 일을 해가지고 이 작가의 작품이 전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작품이 그대로 영국에 있던 미술관에 그대로 또 옮겨와서 올해 8월 말까지 전시가 됐어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세계적으로 초현실적인 그런 작가로 받아주는 앞서가는
전시가 됐어요. 그때 작품을 전시하게 된 계기가 이 부인이, 그렇죠. 부인이 수시로 경찰에 시달리면서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의 유혹으로 그림을 팔아라 그랬는데도 꿋꿋하게 300여 점을 잘 간수해서 예, 그 혼자가 가족은 남고, 그러니까 가족은 남으면서 굉장히 많이 번역을 당했죠. 근데 그때 당시 부인이 이 그림을 골방에다가 숨겼는데 막내 아들도 자기 아버지 그림이 거기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애착을 가지고 해서 드디어 91년도에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300여 점 중에서 그 중에서 그때 나온 개인전에서 아주 눈에 띈 것이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작가의 자화상입니다. 그거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시대를 이게 박생광이야, 박생광. 박생광.